구약성경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습을 죄악된 인간의 그 삶들을 예수님이 직접 대신해서 다 지시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겪고 아시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시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53장 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천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가 아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이웃들 만나서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좋은 분들을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이웃들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저를 막 미워하고 저를 욕하고 저를 험담하고 아닌 것도 막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고 원수니까 절대 안 본다 하고 이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고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왜요? 이 원수를 통해서 제 인격이 처음엔 따지고 싸우고 절대 안 본다 하고 돌았었던 제 인격이 고칠 게 내 안에 너무 많구나. 저 친구를 보면서. 그래 저 친구가 흥담하는 저 소리에는 그래 일부는 진실이 있다. 그래 저 친구가 하는 말이 어쩌면 내 안에 많을지도 몰라 하고 제가 자기 제 스스로 성찰을 하고 돌아보고 깨닫고 아 있었네 정말이네 미안하네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내 자신을 고치게 하는 그 친구가 그 원수가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감사한 사람들 뿐이다. 공자는 이것을 두고 세 사람이 걸어가면 한 사람 되게 바르고 정직하고 한 사람 아주 못됐고 나쁘다. 그러면 너는 어디를 택할래? 이러니까 제자들이 다 바른 사람 택한다니까 아니다. 둘이 다 스승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자도. 왜냐? 좋은 것은 바르고 정직한 사람한테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 못됐고 나쁜 사람한테서는 내 안에 그것이 없는가? 그래 나는 저걸 안 닮아야지 보여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원수를 내가 같이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고 오히려 내 안에 깨끗함을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함으로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내 인격이 성숙되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우리는 감사하다. 왜? 내 인격이 그만큼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제일 밑바닥에 그죠? 가장 주춧돌을 놔야 되는데 조그마한 돌을 놓고 위에 자꾸 쌓아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잘못된 오래 못 가서 무너지거나 안 그러면 온갖 하자가 생깁니다.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삶에 지금 살아오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아무리 바쁘게 해도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아무리 내가 승승장구하고 힘이 세어지고 높은 자리 간다 한들 내 중심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든 높은 자리를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망해가는 길이다.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고는 내 더 이상의 중요한 것은 다 2등들이다, 3등들이다 하고 밀어내고 10월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족들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순서가 착착 맞아 들어가지 끝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중간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뒤로 가고 이래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중심을 늘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 연휴가 길어지니까 27일 거의 오후부터 연휴가 돼서 10월 3일까지 연휴가 되니까 한 7일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뭐 어제 동해 갔다 오신 분들은 사람들이 꽉 찼더라. 공항에 뭐 줄을 서서 2시간, 3시간씩 그 저거를 받아야 되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떠나죠? 일상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좀 가서 쉬겠다, 쉼을 얻으러 다 떠나는 거죠. 좀 뭔가 거기 가서 안식을 취하려고 떠납니다. 안식이 취해집니까? 아이고, 갔다 오면 다들 고생했다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다시는 안 간다 했다가 또 시간 되면 또 가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쉼이 어디 있는가? 휴양지가 아닙니다. 외국을 간다, 바닷가를 간다, 산을 간다, 영화를 본다. 그게 쉼이야. 그건 일시적이죠. 잠깐이죠. 진짜 쉼은 어디에 있다? 정말 휴양은 어디에 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이, 내 자신을 완전하게 주님 앞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진짜 쉼을 갖는 것이다. 진짜 평안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 말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아무리 뭐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곳을 갔다 왔다 해도 목마른 겁니다. 쉼이 없어요, 사람이. 인생은 쉼이 없습니다. 진짜 쉼은, 진짜 평안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이건 기독교인이, 우리 기독 한자로 기독교인이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티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티안이 뭔데? 기독교가 뭔데?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 크리스티안,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창시하신 종교인데 우리는 종교를 안 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다른 뭐 불교가 종교다, 불교 종교가 뭐냐, 불교입니다 이러지만 우리도 학교에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로부터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된 사람,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뭐냐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립니다. 교회 다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릿속에 제일 기독교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내 속에,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또 뭐가 있죠? 기도, 뭐 말씀 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네. 십자가가 가장,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곤란하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 이게 도대체 뭔데? 이래. 아니, 십자가, 온 교회마다 십자가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가 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가?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원래는 로마가 가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가장 강성,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의 가장 처절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건 뭐 반역자들, 배신자들, 국가를 배신한 사람, 반역한 사람들,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몸에다가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2, 3일간 그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야 된다. 너 죄값은 바로 이것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왜? 자기 백성들은 로마 십자가를 지게 안 하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 중에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 반역한 사람, 아주 살인을 저지른 사람, 못된 놈들만 십자가 주로 달았지. 자국에서는 왜?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처참한 온 몸에 못을 박아놓고 피를 흘리면서 2, 3일 동안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였다. 오늘 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는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픔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안 본다 이 말이죠. 난 저 친구 안 본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사람 기적을 막 일으킬 때는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뭐 동네 자기 고향에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3년을 거의 따라갔다니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배반해버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면 사람들이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다 겪으시는 분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장 추하고 더럽고 간사하고 가장 멸시받고 모욕받는 그것을 그분은 다 아신다. 그분이 다 겪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3년을 같이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배반까지 합니다.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가.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로마에 잡혔다 소리 듣고 내 목숨까지 걸겠소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인데 가장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정한 12명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런 배반, 그런 정말 마음 상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같다. 동네 고향에 가서는 오히려 배척당합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뭐 말 좀 잘한다고 성경 좀 안다고 뭐 하겠어. 저건 뭐 목수 아들밖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배척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겪는다 이 말이죠. 다 겪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당시 가장 뛰어나던 학자들 권위자들에게도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님이 겪으셨다. 4절에 그는 실로 사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것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의 추함, 그의 고통, 그의 비난 모든 것을 잘못을 짊어지고 가는데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어렴풋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내 삶이고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누구 문제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비난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짐들을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대신 지고 가시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기까지 한다 합니다. 오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그 모든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을 다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다 겪고 가시는데도 그 사실은 그가 찔림은 십자가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그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가 찢기고 깨지고 또 밟히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된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벌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치유 아픔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 메시아의 역할이다 하면서 구약에 이미 예언을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치유받았다 하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시켰다. 인생이 방황하고 이게 사는 건지 진짜 사는 건지 제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엉망 사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죄를 욕하고 싸우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오직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 못된 이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지우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한 모든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십자가에서 뿐 아니라 3년간 사역하면서도 다 겪었죠. 다 겪었는데 온갖 모욕과 정말 질고들을 다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지셨다.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죄만은 우리가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버리셨다. 십자가에 그것을 예수님이 지도록 다
맡겨버렸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모든 질고를 외면하지 말고, 얼굴을 가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 대신 지신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들, 어려움들, 이 무거운 짐들, 예수님이 다 지셨다. 그래서 너희도 그 짐을 다 지신 예수님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해도 그까지도 그 원수까지도 그 짐까지도 다 지시고 질고를 지고 아픔을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삶에 아픔들, 무게들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도 무게가 있죠. 힘들고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셨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 삶의 모든 짐들, 무거운 것들 내가 다 안다. 그걸 내가 지고 지금 세상이 외면해도 내가 그것을 지고 간다. 왜요? 그 어려움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쉼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불쌍해서 그렇죠, 인간이.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질고가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십자가에 다 맡기는 거죠. 그것을 안고 돌아가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로 기도하면서 갖다 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니 다 안다. 니 겪고 있는 인생 내가 다 겪었다. 니 마음 내가 다 알아. 너 인생의 문제도 내가 다 알아. 나에게 다 가져. 그건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음성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야. 너가 살아가는 이 질고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미 내가 다 겪고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거야. 한 나에게로 가져와. 지금도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가져와서 내려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의 삶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면 새 길로 내가 인도할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자꾸만 내가 짊어지고 무거워 죽겠는데 왜 해결 안 해주나? 힘들어 죽겠다.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짊어지시려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려놓아야죠. 주님 앞에. 또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십자가를 보면 느끼는 것은 우리는 너무 무디입니다. 어디에?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마음대로 욕해도 되고 남 마음대로 남 험담해도 되고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되고 마음대로 욕하고 싸우고 이래도 뭐 큰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뭔 큰 죄 짓느냐고 매일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없어도 성경 뭐 말씀 없어도 그냥 하루 밥 먹고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무서운 죄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까 그랬습니다. 최고의 형벌이다. 극악무도한 인간들을 죽이는, 처참하게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십자가보다 더하다.
독생자 아들이 죽어가는 이 죄값, 이건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형벌을 죄값으로 대신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인간이다, 이런 거죠. 가장 마음에 드는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칭찬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좀 안정이 되고 이러니까 슬슬 바람 쐬다가 저 밑에 모욕하고 있는 여자를 한 명 봅니다. 바세바죠, 여자 이름이. 그리고 아, 저 여자 한번 안아보고 싶다, 품고 싶다 이래서 데리고 와서 그냥 하루 잠을 잡니다. 애를 낳았다. 큰일 났죠. 들키면 큰일 나니까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 남편이 누구냐 하니까, 아유, 가장 신임받고 가장 용맹한 우리 아입니다. 지금 저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다윗이, 야, 그러면 공격하는 척 하다가 다 후퇴하고 그놈만 죽여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우리아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다윗은 이것도 모르고 잔치하고 벌리고 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한 가정을 완전 풍지박산 냈는데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윗은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니 왕이시여,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면, 부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고 소가 1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마리 있는 부자가 저 시골에 한 마리 있는 농부집에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그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당장 잡아다가 목을 치고 죽이라. 그런 몹쓸 인간이 어디 있나.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그랬다고 이야기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차 이렇게 합니다. 그 시편 51편에 처절하게 죄악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눈처럼 희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고백입니다. 근데 이 죄가, 그러면 그래, 다윗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정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근데 이게 끝났느냐? 회개하면 끝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 자녀들이 서로 근친상간, 동생, 이복 동생을 갖다가 욕보이고는, 그리고는 또 욕보인 오빠는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살인까지 하고 근친상간까지 하고 이러니 그 죄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잘 키운 아들들 압살롬,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먼저 압살롬이 이제 뭐 아버지 늙었으니까 우리가 왕권 지자하고 신진들 모아가지고 하다가 실패하죠.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밖에 없네 하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군사들을 모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무뎌 있죠.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상극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못 가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시려고 이 극악무도한 이 십자가 처형까지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단번에 가장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지심으로 해서 그 죄의 값을 해결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의 죄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또 그래서 거짓말한다, 우리가. 또 남들 막 손가락질하고 흥당은, 여러분 아직 십자가 모르는 사람. 십자가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마음에 딱 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은 안 살아야 되겠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이 대가를 끝도 없이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들을. 그래서 지금은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또 지어지는데요. 또 거짓말하고 또 싸우고 또 화내고 또 험담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이미 지어진 너희들의 죄값은 없다. 이렇게 한 번에 끝냈다. 십자가에. 그 인간들이 지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을 이미 한 번에, 단번에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아,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저 십자가에 그 처절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죄악은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도 같이 느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으면, 아, 이제 죄 없으니까 살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곁에 가지 못했던 인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길을 열었다, 막힌 담장을, 휘장을 찢으셨다. 야. 하나님 성소에 계시고, 우리는 밖에 있어서 휘장이 가려져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면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뭐요? 그 죄악을 십자가에 다 십자가 피로 가림으로 해서 용서하심으로 해서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고 어떤 돈보다, 어떤 금덩어리보다 내 생명을, 관계를 회복시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뭐 기독교인이니까 예배 드린다 이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 오셔서 신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이렇게. 자, 이제 십자가 너가 죽었지.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지. 모든 죄를 그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다 이제 가려졌다. 내 피로 네 죄가 안 보인다. 없다. 그러면 네 인생은 이제부터는 내가 길이야. 이렇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네의 새로운 삶이 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길을 걸어가라. 네 새로운 삶을 찾아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길이야. 내가 너의 새로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참이다 이 말이죠. 여태까지 너 갈팡질팡하면서 가짜 삶 살았지. 이게 진짠가?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나이가 이만큼 먹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 아직도 그러고 있지. 그거 십자가에 내가 이미 다 해결했고, 내너잘 알아. 너 매일 헤매고 다니는 거, 너 매일 불안한 거, 너 매일 걱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린 거야. 너 아직도 죄 짓고 있지? 죄, 그것 때문에 내 십자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린 거야. 그리고 네 길을 위해서, 너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부활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냥 기도하라니까 주구장창 내 요구만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아직도 살아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서 그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앞길이 밝았던 이 바울이 신약에 자기 직장을 버립니다. 자기 가문을 버립니다. 집안을 버린다 이 말이죠. 가문, 직장, 자기 학위,
뭐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벌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내가 늦게 얼마나 내가 지독한 죄를 품고 살아갔는지. 나는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감옥에 잡아넣고 욕하고 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다. 십자가의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하신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울처럼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바울은 십자가를 알고 나서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전의 삶은 다 배설물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십자가만 따라가겠다. 왜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없애는 내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도 없애버리고 내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지 어떻게 하면 오직 세상 따라 돈만 돈만 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닌데 이게 진짜 인생이 아닌데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있을 건데 갈팡했던 그것도 모르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내 인생이 그것이 아닌 것을 내 네 삶 다 알고 있어 너 어려움 다 알고 있어 너 문제 다 알고 있어 그거 내가 십자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 거야. 이제 내한테 와서 쉼을 얻어. 좀 행복한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학벌, 자기 가문, 자기 돈, 자기 재산 다 던져놓고 주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그게 바울이 쓴 13권,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 그리고 세 길을 걸어갑니다. 온갖 핍박이 있죠. 온갖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짊어진다? 즐겁게 짊어지는 겁니다. 기쁘게 짊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열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질고를 우리 어려움을 우리 힘든 것들을 다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극악무도한 죄악을 대신 지시고 해결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그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정말 승승장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바울이 나중에 십자가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정말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인생 뭐 내 마음대로지 뭐 인생 그래 세상 따라 돈만 많고 즐겁고 뭐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하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뭐요 망하는 것이다 그건 인생의 진짜 가치를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 땅에 보냈는지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멸망하는 자요 구원을 받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뭐요? 이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지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걸어갑니다 하고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구세주로 모셨다면 정말 영접했다면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 삶의 하루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힘들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무거운 무게들을 짐들을 십자가에 안 내려놓고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기준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을 만들고 내가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더 높은 자리 가고 했던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지고 더 버려지고 아까 원수까지도 내가 배울 게 있구나 품어안고 완전히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걸어갑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돈이 많아졌다. 높은 자리 갔다. 이것을 보고 능력이란 그랬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할 수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요.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인생 우리가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 하는 예수님이 내 손에 쥐고 있다. 같이 가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멸망하는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내가 나는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도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모르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아신다 했죠. 그래 네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 아픔들 병 상처들 병들 이미 내가 다 졌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 지고 간다. 사람들은 모르고 외면하고 그건 지가 지는 거지. 교회 다니는 놈 저것끼리 다니는 거지.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까지 내가 다 안고 간 이 무서운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진다. 십자가는 여러분. 너는 이제 쉬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길은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새로운 삶을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의 새로운 삶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꼭 품고 10월 오늘 첫 주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첫 주.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십자가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말씀도 조금씩 읽고 깨달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마음은 먹는데 실제 행동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바쁘게 또 급하게 또 모자란 듯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빼앗기고 있는지 얼마나 빼앗겨버렸는지 점검하는 10월달에 되게 하시고 그렇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아니었구나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할 수밖에 없었구나 매일매일 내 입에서 감사한 이야기가 못 나오는 것이구나 남을 보면 부럽고 남을 보면 시기하고 남을 보면 험담하고 하는 이것이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나였구나 모든 인생의 길은 모든 실문 모든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아직 몰랐구나 주님 오늘 이후로 주님 가장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두고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능력을 갖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 고통들 다 아시고 도우시려고 지신 십자가 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 아직도 세상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의 참같이 참 인생을 열어주시려고 지신 십자가, 하나님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삶의 기준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